그리고 제가 추천 과제는, 자, 살짝 옮겨서, 아, 또 이게, 역시 제가 맞춘 크기가 최적인 것 같아요. 2017년 4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가 좀 안타까워요. 제가 스포츠산업을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하는데 융자가 좀 안타깝네요. 전 지원이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까워요.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딥니까? 네. 항상 정신미 사이트는 유용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항상 저는 좋아하는 거 하나를 추천 과제로 합니다. 눈에 딱 들어오는 거. 네.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17년 4차 스포츠 산업 융자 산업을 이게 딱, 감사합니다. 제가 말하는데 입을 막아주시네요. 역시 별풍선은 최고예요. 제가 옛날부터 참 별사탕을 좋아했는데, 별사탕보단 달콤합니다. 관심 있는 스포츠 업체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총 융자 규모. 14,780, 900만 원. 참 규모가 커요. 네. 항상 100만 원으로 끝나더라고요. 지원 사업은. 융자 산업도 그렇고요. 그 사업 예산, 그 제가 당구장 표시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. 사업 예산 관계로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이런 건좀 작게 봐야 돼요. 아, 그쵸. 네. 14,780, 900만 원. 그쵸. 1억 4천. 네. 그게, 제가 또 이게 숫자 나와 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. 아,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. 제가 사실 쳐봤어요. 근데, 네. 1억 4천. 네. 자, 융자 대상 업체. 아닙니다.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못해요. 별풍선 늘 자꾸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연합회님 나가시는 빈자리가 가득 찬것 같아요. 네, 민간 체육시설 업체, 그리고 체육용구 생산 업체, 그 다음 스포츠 서비스 업체. 와, 자, 융자 이유를 보시면요. 변동금리,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. 17년 3, 4분기, 아, 그, 4분의 3이니까 그 3분기겠죠. 네. 기준 그 1.87%. 분기별 변동금리가 있습니다. 네. 금리가 참 낮네요. 자, 이거는 글씨가 작은 관계로 그,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www.kspo.or.kr. 여기 들어가시면, 네, 그 다운로드란에서 그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. 참,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은 그 정세미 카페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고요. 참,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 R&D 지도사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아요. 굳이 꼭 이렇게 컨설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정말 좋습니다. 또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또할수 있는 또 그런 나아갈 이걸 뭐라고 하죠? 네, 확장성. 네, 확장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너무 광범위해서 저는 배운 걸다 기억 못해서 궁금할 때마다 책을 보거나, 네, 사이트를 봅니다. 네. 그러다 보면 참 재밌어요. 이게 배운 거를 또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. 아닙니다. 저 같이 R&D 지도사, 교육이 너무 좋아서
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. 네, 제가 오늘은 딱 여기까지고요. 결국 연합회님 안 오시고,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.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많아요. 1111님, 또 감사합니다. 지금 별풍당당님, 별풍당도 감사하고요. 네. 제 다음 시간에 진짜 채팅창 실수를 안 하는 거 하나랑,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이게 창이 두 개잖아요. 멀티캡을 잘못 켰는데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. 맘에 아닙니다. 제그두 가지를 유기해서 네, 다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1시. 예, 아,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제 질문을 받겠습니다.